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0일 장중 스팟 시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 말씀드렸어요. 자, 개인이 선물을 많이 사면 빵빵 가긴 좀 힘들다. 자,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 나왔으나 700계약 정도 외국 개인이 자꾸 늘어나가니까 한번 볼까요? 선물 늘어가고 있는 거 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잘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수 자꾸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고, 개인이 선물 자꾸 사면 오늘 강하게 가긴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초장에 콜옵션 들어오던 건 좀 손들었으니까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어 보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플러스 0.11% 상승, 코스닥 플러스 0.16% 상승. 자,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지켜야 될 만선은 지켜가면서 한 방에 안 보내주고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노루몽님 오랜만이네요. 유인숙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큰 전광판 한번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 홀딩하자 했는데 이제 조금씩 끊어나가고 있어요. 48,000이 목표치라서 아까 시장 깨지는 거 보면서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던졌어요. 나머지 아직까지 들어갑니다. 야, 이게 문배철강 이런 게, 야, 대박 날란데. 여러분들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잡으면 큰일 납니다. 옆에 제가 차트가 있긴 있는데 끝내주고 가네. 자, 자동차 조금 그만 현대건설 자, 매수 시그널 드렸고 적중입니다. 6만원에 들어간 분도 있고, 오늘 또 채팅방에 매수 시그널 드렸거든요. 적중이고, 셀티는 삼행제 저항권에서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도 적중이고요. 셋 중에 셀티는 제약이 가장 강하다는 것도 적중이고,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만 해요. 딴 거는 남북 경협이 다행히도 돌아선다, 그죠? 그동안에 좀 잘 갔던 배터리 2차전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자, 빠르게 그럼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치 48,000원 인근 왔기 때문에 여기 깨지는 순간 3분의 1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쳐지길래 또 3분의 1 더 던졌어요. 3분의 1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본 목표치는 나왔으니까 청산, 나머지 더 올라가는 건 3분의 1로 더 추가 수익 한번 노려보고, 만약에 밑으로 확 쳐져버리면 팔았던 거 3분의 1 정도 더 추가 전략. 자, 왜 그렇게 했다? 지수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지수가 흔들흔들한 거 보고 청산 했다고요. 여기 정도부터 청산 들어갔어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44,000원부터 끌고 갔으니까, 48,000원 인근부터 끊었으니까, 그죠? 48,000원은 조금 안 돼도, 그죠? 제법 먹었어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3,600원이면, 43,600원이면 얼마입니까? 4,832. 한 8% 넘게 먹었어요. 매입가 67,000원. 뭐가? 잠깐만요. 하나투어 현재 5% 수익, 분할 매도 밀림 또 사고. 하나투어 저는 좀 손절하고 나오긴 나왔는데 할만해요, 그죠? 할만합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할만해요. 어느 정도 따라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로 가지고 계신 분 계시거든, 우리 채팅방에. 직장인이라서 여기 인근에서 던질 할 때 안 던진 모양인데, 못 던지고 타이밍 늦어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 이제 오늘 한번 더 살 수도 있는데 하기 싫어요. 한번 깨졌기 때문에 짜증나요. 아, 근데 LG화학이 좀 그렇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게 좀 사람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그죠? 이게 지금
바이오주 중에 셀트리온 관련돼 있는 주식하고 삼성 바이오가 조금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띄운다면 삼성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제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닥터케이 한 49만 원 이상 정도 한번 노려볼랍니다. 어느 날5% 7% 어어어 하는 날이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LG화학이 좀 그래요. 자, 다 끊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일단 분할 매수 여기 분할 매수 들어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면 좋은데 오늘은 일단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보합권 정도에서 끊고 나와서 다시 재진입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외국계가 좀 들어왔으면 좋은데 기관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LG전자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닙니다. 여기 35만 4천 정도만 지켜내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적당히 밀려도 다시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빠져나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삼성화재는 다 손절했습니다. 그죠? 손절을 사인 드렸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하십시오. 만약 가지고 계시면 반등 넣을 수도 있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끊어낼랍니다. 이거 끊어낸 걸로 현대건설 들어갔어요. 현대건설하고 쌈바하고 들어간 걸로 아는데 현대건설 들어갔지 아마.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어쨌든 현대건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 자, 여기서 적당하게 비중 많이 없는 분은 살짝 실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살짝 실어 들어가도 너무 많이 말고 밑에서 적당히 사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실어 들어가도 된다고 미리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끝 아니라고요. 지금 사도 끝 아니라고 위로 열려 있다고요. 어디? 여기 정도 노려볼 겁니다. 6만 한 4천원까지. 지금 그럼 4천원 상승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4% 얼마입니까? 그죠? 한6% 됩니까? 6%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 산수 못해요, 저. 산수가 안 됩니다. 아유, 6%는 되겠네,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 삼성전자는 서서히 이제 차익 실현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매수해서 적당하니 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 밑에서 잘 잡은 사람은 플러스고 위에서 좀 잡기 시작했던 사람은 그만 하고 밑에서 실어 넣었으면 같이 실어 넣었으면 플러스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야 마우스 어디 갔냐? 빨리 가라. 마우스 바쁘다. 시간 없다. 여기 있네. 여기서 들어갔어요. 분명히. 처지면 여기서 사 넣겠다는 게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반동 나오면 플러스권이라고요.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 전략이에요. 다.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 노. 우상향을 돌려놓고 20일 살아있고 60일 밑에 지지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거 많아요. LG화학도 여기서 다시 추가해가지고 끊어먹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 하는지. 자, 셀트리온 상향제 가볍게 볼게요. 여기가 매도 시그널이라 했어. 20일도 쳐졌네. 안 좋아요. 외국계 대폭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다 그랬어. 여기 위에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처지면 던져야 된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일 깨지는 순간 안 된다 그랬어요. 밑에 더 처졌어요. 안 돼요. 자, 셀트리온 제약이 세개 중에 가장 걔한테였습니다. 플러스권 유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분명히 좋다 했거든요. 세개 중에서. 20일만 안 깨면 된다고요. 기관 예금이 쌍끌이 들어오네. 그나마 나아요.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 던질 타이밍은 아니고 여기를 강하게 8만원 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쉬워 보여요. 그죠? HLB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했으니까 HLB 좀 늘려주면 사볼 텐데 안 늘려줍니다. 쉽게. 추세가 좋아서 그래. 추세가. 신라젠 그만 패스. 네이처셀 절대 사면 안 되고 한미약품 러시아에 있는 안나 좋아요. 자 여기 운봉 다 말아올리고 또 상승 시도 나오고 있어. 제가 제 아는 지인 임플란트 해준 치과 의사 형님한테 사라 그랬어. 올라갔어요. 어제 샀으면. 왜? 그 형님은 한미약품을 했었거든.
바이로메드 괜찮아요. 올라갈 모양으로 딱 만들고 있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바이로메드. 근데 지금 사긴 조금 부담되긴 해. 제넥신도 양호. 근데 사긴 다 부담돼요. 메디톡스. 자, 여기서 좀 쉬어가는 모습. 자, 셀트리온 삼행제만 비리비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나머지는 좀 그만그만 하네요, 그죠? 자, 상하님하고 영란님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저항권이다. 그래서 되게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자, 삼성전자를 2%씩 땡겨주고 나머지 적당하게 못 올라가게 틀어막고 있는 형국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시총 상위 중에 삼성전자, 현대건설, 포스코 정도로 딱 잡아주고 나머지 그냥 적당하게 눌러놓은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위로 오늘 되게 세게는 장 후반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당장은 세게 보내고 싶지 않다. 왜? 선물을 개인이 자꾸 9,380, 9,038계약, 아, 938계약으로 자꾸 선물을 사잖아요. 그죠? 위로 못 보내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위로 보내주면 기관에 손해봐야 돼요. 안 보내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흔들하고 좀 손들으라고 하는데 손을 안 드네요. 그죠? 그러면 위로 강하게 가기 힘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더 쉬어갈 가능성 높아요. 밑으로 세게는 안깰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제 생각입니다. 내일이 윈도 드레싱입니다. 가능성 있어요. 8월 31일이기 때문에, 말일이기 때문에 실컷 여기서 자려놔놓고 내일 조진다 오늘하고. 그러면 자기들 수익률 현황도 안 좋아져요. 내일까지는 양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일 억지로, 내일까지 억지로 땡겨놨잖아요. 월요일 잡아놓고 큰일 나요. 밑으로 작살나는 수가 생겨요. 그것까지 만기일 기준으로 잘, 만기가 아니라 월말 기준으로 잘 생각해 볼 타이밍이에요. 그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성령님도 반갑고요. 자, 추세 체크합시다. 20분 계시는데 계신 분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프로그램 코스피 매도 한 20억, 200억 규모 매도. 코스닥, 자, 60억 정도로 매수. 자, 해외시장 다우존스 선물 0.14% 하락. 상관없어. 이거는 뭐 있을만한 자리고, 나스닥 선물 0.11%, 큰 무리 없습니다. 마우스가 잘안 보이지. 자, 그리고 니케이 플러스 0.13, 그리고 대만의 가권 마이너스 0.08, 상해 종합 마이너스 0.81. 상해가 좀 빠지네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언제나 누르라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누르네요, 그죠? 바쁜 분도 계실 테고,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딴 사이트에서 들어와가지고 좀 한, 지따나 좀 한다는 데를 만하는가 지켜본 사람 있을 거고, 셀트리온 관련해서 지켜본 사람 있을 거고, 그렇겠죠. 디스 좀 하고 싶은데, 디스 할 거리 잘 없죠, 아직까지는? 1년 6개월 동안 디스 할 거리 잘 없었어요. 별로 안 틀렸단 말이지. 삼성전자 쭉 들고 가자 그랬어. 44,000 사서. 여기서 이제 끊어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던지고 싶어 죽을 겁니다, 보통. No. 극대화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3분의 2 던졌습니다, 시장 흔들려서. 더 올라가면 3분의 1까지 먹고, 처지면 나중에 적당하니 또 치고받고 할 거예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이사항 크게 없어요. 자, 바이오주 뭐 흔들릴 만한 폭 안에서 흔들리고, 업종 내 순환매 형식으로 잘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셀트리온 삼형제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그만그만하고, 밑에 있는 HLB하고 신라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의 바이오 대표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 1,400억 규모로 거래소에 사주고 있으니까 이걸 대박 깨는 정도의 큰 흔들림은 잘안 나오지 않을까. 2,300 인근을 한번 흔들었다가도 내일 정도까지 안에 재빨리 들어올리
는 그런 모습이지 이걸 밑으로 축축축축 치고 내려가게 하기는 싫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내일까지는 붙들어 놓을 것 같다. 내일이 8월달 결산하는 날이니까. 자, 그래서 자꾸 내일까지 상황에서 선물을 자꾸 사고 콜이 자꾸 들어오고 개인이 한다. 내일 조심하셔야 돼요. 내일 적당히 끊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만약에 팍 깨진다면 또 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안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업종 대표주 위주로 올라간 것처럼 제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시장 판단 여러분들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 분 계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종 옆에 딸랑딸랑 하게 해야 모든 알림 수신 해야만 유튜브에서 안 보내는 거 빼고 알림 다 가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닥터케이 무료 방송 좀 들을만하다 하시면 SNS 추천 옛날에 하셨던 분들도 자 하루에 한 번 정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할 수도 있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장 마치고 찾아뵙겠습니다. 내 눈은 딱 I'm 닥터케이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